어서 오세요. 홍삼도 하나만. 좀 사야겠다. 좋다. 오늘까지만 하면은 내일 또 쉬네. 화요일은 공방 있고. 뭐 MC 봐달라는데 MC로 가요. 아니, 토론하는 게 아니라 모르겠어. 나도 정확하게는 뭔지. 내가 아프리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근데 아마 이것도 누군가가 까서 나한테 내려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페이 일도 안 짭짤하고, 한 거마비 정도 받는다. 카라큘라 그 새끼 때문에 거마비라는 그 이름 자체가 되게 부정적으로 쓰이는 것 같던데. 거마비. 라이프랑 80만 몇 개 소매 해주시나요, 형님? 꺼져.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고.
보고 싶었어, 형. 농약 튀김 고맙습니다. 테무에선 스투시를 안 팔아요. 그리고 이거는 베트남산 스투시인데. 아니 눈썹 문신 안 했어. 아 오늘 코 있습니다. 정신 좀 차리고 담배 한 대 쓱 피고 정신 좀 차리고 방송을 해봅시다. 오래 잤네. 시작을 코웃을 30분에 하자. 12시 30분. 오늘 코웃 한 50만원어치 상금 걸고 할게요. 예. 아 이번 주 방송은 이번 주를 딱 정리하자면 방송도 많이 못했지만 오늘 일요일이니까 말씀을 좀 드리는데 어차피 또 내일 쉬니까 이번 주 방송은 좀 방송이 즐겁어요. 방송 시간도 좀 즐겼던 것 같고 여기 랜노 이거
조심스님 고맙습니다. 예, 100개 감사합니다. 우리 조심스님. 앙, 김오찌? 아, 속눈썹을 어떻게 좀 잘라버릴까? 아, 속눈썹이 이게. 속눈썹에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막 맺히면은 시야가 약간 흐려지잖아. 아. 어제부터 그것 때문에 계속 눈 깜빡깜빡거리네. 오케이. 아. 말이 없어서요? 죄송합니다. 아이, 이러한 줄 안 돼서 그래요. 원래 자고 일어나면은 좀 약간 그 몽롱하잖아요. 예. 그 상태로 좀 3일 내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방송을. 속눈썹 펌 고고. 속눈썹 펌이요? 그 뭐야? 자고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 아. 오케이. 자, 12시 반에 코드 하고요. 그러고 나서 오늘 옷 좀 하고. 그러고 오늘 방송 잘 해봅시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만 잘하면 되죠, 뭐. 예, 저만 잘하면 되는 거지, 뭐. 안 그렇습니까? 예. 아. 방울토마토 있냐? 아, 방토 좀 줘라, 방토 좀. 방토를 좀 먹으면서 수분 보충도 좀 하고 정신을 좀 차리자. 아, 따마. 아, 아침에 방토 먹으면 좋더라고. 나한텐 지금이 아침이잖아. 저한테 지금 한 8시 정도? 아침 8시 같은 느낌? 햇빛은 방송 끝나고 보죠. 예. 요즘 날이 되게 어둡잖아요. 칙칙하잖아.
아무래도 방송 시간이 늦게 켜갖고 아침에 끄고 막 그러니까 방송 시간 11시야. 심야 방송이야, 심야 방송. 그래도 어제 성지의 명곡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뭐 사슬 게임 하나밖에 안 올라갔는데 재밌어 하시더라고. 랄프랑 둘이 게임하는 거. 방울토마토를 좀 이렇게 씻고 나면 좀 털어주시면 안 되나요? 이게 굉장히 좀 그 수돗물이 많이 묻어 있네요. 이렇게 수돗물이 많이 묻어 있으면 저는 수돗물을 먹으라는 건가요? 좋죠. 석회질이 많이 묻어 있는 이 수돗물을 먹으면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건강에 좋아요. 예. 배불이 많이 쌓여 있는 사람은. 아. 석회물을 조금 빠르게. 아, 소데스카. 어. 소깐나. 예. 소깐나. 이렇게 물기가 많은 방울토마토가 있으면 또 이렇게 또 씻어서 먹어야, 여기도 한번 닦아야죠, 옷에다가. 아, 근데 진짜 이번 주 방송은 뭔가 이번 달 방송 중에 제일 별로였던 것 같아. 이제 월요일 화요일 지나고 수요일부터 방송하겠지만 수요일 다음 주는 조금 방송을 좀 기분 좋게 잘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예. 약간 이번 주 방송은 좀 우여곡절이 좀 있었어. 아니, 어제도 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피로도가 좀 있었겠죠. 풍선 가지고 투덜대고, 뭐 안 한다고 막 이렇게 막 파업 선언하고, 욕 많이 하고. 좀 그런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다라는 거지. 예, 이번 주 방송은 좀 아쉬움이 좀 많았어. 재밌을 땐 재미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나는 좀 이번 주는 되게 피로도가 높았다, 방송이. 그런 것 같아. 오늘도 투덜댈 거잖아. 오늘은 투덜대지 않게 여러분들께서 별풍선 많이 쏴주실 거 아니에요? 응? 오늘도 저, 오늘도 설마 오늘도 나 열받게 할 건가요? 설마 오늘도 나는 또 짜증내고 그래야 되나? 그건 아니겠지. 그건 아니겠지. 본인 하기 나름이겠죠. 그런 식으로 말 좀 하지 마세요.
제가 잘하려고 해도 안 따라오니까 그것 때문에 짜증났던 거지. 뭐 솔직한 말로 내가 개차반으로 하면서 뭐 그랬나요? 응? 그러면 다 그렇게 얘기하겠지. 아니 네가 방송을 개차반으로 하니까 우리도 잘 안 따라오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솔직한 말로다가 내가 뭐 방송 개차반으로 했습니까? 솔직한 말로. 응? 유동이 많은 곳이 아닌데 매번 방송마다 불법성 목표치를 채우기 힘들지 않음? 아니에요. 쥐어짜면 나와요. 마른 오징어도 쥐어짜면은 나오더라고요. 예. 쥐어짜면 나와요. 예. 방울토 먹을 때 소리 쩝쩝 내는 것 좀 하지 말아주세요. 딱 말씀드릴게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내가 쩝쩝거리건 짭짭거리건 어? 방울토마토를 먹건 네가 나의 삶의 빵 한 조각이라도 보태주었니? 왜 나에게 이렇게 기준이 엄격한데? 응? 왜 나에 대한 기준이 왜 이렇게 엄격한데? 네, 저 카투사 출신입니다. 네. 공군 출신이에요. 나 진짜 이번 주 방송은 진짜 뭔가 나한테 의미가 남다르긴 해.
3일 방송했고 금토일 하는데 피로도는 최상으로 높았고 짜증이 늘었고 그리고 좀 뭔가 기세로 방송을 했어. 아니야, 방송은 기세로 하면 안 되지. 방송은 항상 유순하게, 예, 즐겁게 해야 되는 게 좋지. 나도 즐겁게 방송하는 날은 진짜 뭔가 좀 이렇게 많이 채워져. 아, 오늘 너무 즐거웠다. 오늘 너무 재밌었다. 그러고 방송하고 나면은 기분이 좋아. 그 좋은 기분이 계속 쭉 가. 근데 요즘은 방송 끝나고 나면 그냥 한숨 푹푹 쉬고. 근데 그게 다 별풍 때문이 아닌가? 맞아요. 맞습니다. 성재의 명곡 다시 보기 있나요? 그거는 유튜브 그 채널 구독 그거 해줘야 돼. 뭐였더라? 유료 구독 그거 해줘야 돼요. 아니면은 그냥 하이라이트 채널에 올라가는 거 그거 보시면 될 듯. 네, 어제 뭐 2-3일 뒤면 항상 올라가니까. 네. 그렇죠. 게이지가 잘 채워지고 빠르게 채워지고 하면은 뭐 서로에게 좋지. 나는 또 시청자들이 그만큼 후원해준 게 있으면은 나도 그거에 따라서 뭔가 책임감을 갖고 오늘 즐겁게 해야겠다라는 약간의 어떤 긴장감 속에서 재미를 드려야겠다는 그런 사명감이 생기고 그런 거고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뭐 빨리 채워졌으니까 그만큼 지루한 시간들은 빨리 걷어내고 내가 즐겁게 방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아 오늘 즐겁네 오늘 재밌네 방송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근데 그게 빨리 안 채워지고 그러면은 계속 그냥 저 저가형 여행 패키지 그 고속버스에 타가지고 가이드가 계속 연설하잖아요. 예. 이거를 빨리 사줘야 여러분들이 나가실 수 있다니까. 어? 하면서 강매당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관광을 하고 싶으면. 옥장판이랑 에? 이거 사줘야 될 거 아니야. 땅 파서 장사합니까? 어르신들 이거 안 사시면 못 나가신다니까. 갇히는 거지 그 시간 속에서. 에. 뭐하니? 커피? 네.
커피 마셔야겠다. 네. 왜? 자주 시키니까 쿠폰을 주네 이제. 자주 시키니까 쿠폰을 줬어? 1 플러스 1. 1 플러스 1. 나 오늘 식사 안 할 거야. 컨텐츠 언제 시작하냐고요? 12시 반에 시작해야죠. 네. 그러니까 한 30분 정도 여러분들이랑 좀 소통하고 저도 조금 방송을 컨텐츠를 즐겁게 하기 위한 워밍업을 좀 하고 그러고 재밌게 해야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일주일 중에서 5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방송을 꾸준하게 해오고 월요일 화요일 딱 쉬고 그 어떤 루틴으로 방송을 꽤나 길게 해왔던 때가 작년이었는데 작년과 올해의 차이가 내 건강, 내 피로도 이거 말고 뭔가 더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작년에는 약빨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번 오슈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질릴 때 되면 오슈 그냥 안 하고 약빨방 조금 하고 뭐 전화데이트도 하고 그러면서 좀 방송을 해왔던 것 같은데 올해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빠지고 하다 보니까 나도 약간 약간 좀 지겨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약발방을 살려서 할 그건 아닌 것 같고. 아프리카에 뭐 영도 시스템 생기고 나서 뭐 코웃도 다시 하게 됐고. 성지합창단 같은 경우는 컨텐츠 룰을 좀 바꿔가지고 성지의 명곡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평일날 뭔가 좀 더 뭐 하나 더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가지고 그런 게 좀 힘든 것 같아. 아니야, 약발방을 살리는 거는 그거는 내 정신건강에도 안 좋잖아. 단호해 여전히. 뭐 내가 양지로 가겠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좀 시류가 저자극의 형태로 이끌고 있잖아. 그런 걸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뭐 이렇게 계속 욕짓거리 하면서 방송에서 남 헐뜯고 조금 약자 갖다 그냥 말로 저어 패고 가짜는 것들 갖다 막 말로 저어 패고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대리만족 드리고 나는 내 나름대로 말빨을 그렇게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사람을 내 쌍에서 이렇게 찌르는데 그렇게 내 말빨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는 분명히 언젠가는 그 리스크로 인해서 업보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그로 인해서 뭔가 좀 정신적으로 이렇게 온전하지 않은 시청자들을 맞이하게 되고 그들이 내 방송에 이렇게 계속 붙어있다 보면은 바위 덩어리에 붙어있는 저기 따개비 마냥 예,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그런 정말 악질 시청자들을 낳게 되고 더 자극적으로 변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방송에서 매번 욕하고 남 헐뜯고 말로 사람 죽이고 막 이런 짓을 계속하면은 시청자들도 계속 그렇게 변한단 말이지. 그래서 막 너무 공격적이고 그런 방송으로 가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모로 약발방은 좋은 건 아닌 것 같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안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거지.
뭐 여러 가지 시도는 많이 했었어. 잘 안 되더라고. 뭐 오늘은 어쨌건 코웃 하고 오쇼 하고 또 그러고 이제 어제 좀 반응이 괜찮았으니까 게임을 좀 이어서 해도 될 것 같고 그렇긴 한데 오늘 일단 뭐 세 가지 정도는 충분히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뭐 괜찮은데 아 평일날 뭔가 약발방을 대체할 만한 그런 컨텐츠가 하나 더 있으면 좋긴 하겠지.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 또 오션 오션에서 방송 안 보인다 방송 안 보다가 유튜브 랄프랑 게임에서 온 거라고. 근데 가짜는 네 새끼 한 명 데리고 오기 위해서 내가 뭐 컨텐츠를 바꿔야 되고 그런 건 아니야. 뭘 하든지 그냥 보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뭐 다 마음에 드는 거 보려고 오겠니? 네가 뭐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지 마. 굉장히 가짜잖아 내 입장에서, 그지? 언제 봤다고? 난 널 처음 봐. 미안하지만 와가지고 뭐 최근에 맨날 뭐 난 이런 컨텐츠가 싫어가지고 안 오다가 최근에 네가 이거 하길래 해서 온 건데 오늘 또 그걸 한다고? 뭔데 너가? 응? 까불지 마라.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까불지 마. 네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선 아, 이 사람이 좀 가짜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말을 할 때도 좀 그렇게 해주면 좋잖아. 그렇지 않니? 너가 잘 생각을 해봐라. 영도 지금 켜놓을게요. 영도 켰습니다. 저자극의 시대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고요? 이미 시작된 지 꽤나 됐죠. 몇 년 됐죠. 방송을 자극적으로 해가지고 오래가기가 힘들죠. 요즘 같은 때는 말 조금만 잘못되고 여러분들 조금 재밌게 해보려고 뭐 좀 억텐하고 오버하고 하다가 말 실수하고 날아가고 뭐 그런 게 하루 이틀입니까 인방에서? 그러니까 너무 자극적으로 하는 게 절대로 방송의 수명에 좋은 영향은 못 미친다. 잠깐 반짝하고 잠깐 이렇게 뭐 조금 인기 가도를 그릴 수 있겠지만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 캠이 너무 높죠? 자 이제 한 15분 후부터 예 코웃을 할 거예요. 코웃을 하고 그 영도로 웃겨라 네 할 겁니다. 하고 오늘 오쇼 하고 예 어제 그 게임 반응이 좋아갖고 랄프랑 이어서 게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오늘 방송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어제 방송 보니까 마지막에 실수를 랄프가 했더만. 그래놓고 나한테 이베리코 흑돼지니 뭐니 이러면서 나를 비난했더만. 제가 한 게 둘 다 너가 둘 다 실수 안 했어. 나 봤어. 보세요. 둘 다 했어요. 아니야, 둘 다 한 거 아니야. 마지막 보면은 했다니까요. 아니야, 봐봐. 여기서 이따가 봐봐요. 두 개 다 맞는다니까. 돌아뛰면 되네. 뒤에 건 제가 밟고요. 나 이거 되게 어렵네. 어? 자, 보세요. 둘이 오죠. 둘이 올 때 한 번 뛰어넘고 가운데서 기다렸다가 둘이 올 때 한 번 뛰어넘고. 오케이. 올 때 뛰어넘고 줄. 봐봐요, 말도 안 받잖아요. 말은 다. 봐봐요, 형 받았잖아요. 저는 빨리 빨려서 맞을. 봐봐. 이거 느린 장면으로 볼게. 0.5배속으로 봐봐. 아니 뭐 간다 말도 안 하고. 아니 조용히 해봐. 왜 이렇게. 아니 화났어? 아니 왜 그래? 왜? 예? 긁혔어? 예. 긁? 예. 긁? 긁? 많이 긁혔어요. 긁? 상당히 긁혔어요. 긁? 열받아요. 긁? 예. 긁? 예. 긁? 긁. 왜 저래? 올 때 뛰어. 고 뜨고 나서 고 뜰 때 뛰어야 되는데 늦게 뛰었죠? 아니. 지가 쳐맞고 날아갔죠? 예. 이게 맞아? 봐봐. 방금도 3, 2, 1 고 하면은 이때 뛰서 난 제대로 뛰었어. 그 다음에 뛰어야 되는데 랄프가 날아간 거야. 뒤에 쳐맞고. 봐봐. 난 안, 야 내가 아니 내가 밟았어? 자 봐봐. 고 하고 나서 네가 날아간 거야. 네가 날아간 거야. 긁 긁 긁 긁 긁 긁 긁 긁 긁 둘 다 맞았구만. 이거는 랄프가 잘못했어. 여러분들 맞잖아. 봐봐. 말도 안 하고 뛰고 봐봐요. 저도 밟았죠. 날라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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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날라갔죠? 같이 날라갔구만. 지가 날라갔죠. 두 개가 있는. 아, 투표해봐. 아, 시청자 투표해봐. 이 장면을 보고 누가 실수했는지. 함정 발동시킨 건 랄프야. 아니, 함정 형도. 아, 랄문철 갈게요. 아, 랄문철 갈게요. 좋아요. 아니, 투표해봐. 아니, 투표, 채팅 투표해봐. 그러니까. 채팅 투표해봐. 랄문철 채팅. 하고 투표할게요. 랄문철하고 투표할게요. 아니 켜봐봐요. 아니 뭐. 자 봐요. 똑같은 장면이잖아. 자 똑같은 장면이에요. 자 뛰어서 잘 넘었어요. 나 넘었어. 근데 너가 날라가. 너가 늦게 뛰어가지고. 아니 봐봐요. 제가 가시에 밟히죠? 밟았죠? 가시에 박혔죠? 형도 밟았잖아요 여기. 가시에 박힌 거야. 아니야 너가 가시에 박힘으로 날라간 거야. 그렇게 보이는.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볍고. 자 여러분들 봐봐요. 그 투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투표해서 목 뒤 맞기를 할게요. 예. 이거는 확실하게 좀 필요할 것 같아. 오케이, 투표할게요. 그, 코트 랄프 예, 사찰에서 스님들이 이렇게 뭔가 잘못 자세를 잡히거나 이런 사람 있으면 이렇게 죽통으로 후려치잖아, 어깨 같은데. 그런 것처럼 목 뒤를 이렇게 쳐맞는 걸로 할게요. 예.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코트가 잘못했, 자, 채팅 얼려. 채팅 얼려. 코트가 잘못했다, 2. 랄프가 잘못했다, 1. 아니, 이름 왜요? 랄프가 잘못했다, 1. 코트가 잘못했다, 2. 자, 코트는 2, 랄프는 1. 랄프는 1. 시작. 채팅창 풀어. 랄프는 1, 코트는 2. 하나 깨 이거예요. 역시 여러분들이 현명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예 아주 위즈덤 하십니다. 너무 멋있어요. 역시 코트 방 시청자분들은 현명하시다. 예 글 역겹다. 와
진짜 역겹다. 아니야. 아 진짜 역겹다. 와 진짜 나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편이 한 명도 없네. 아니 어떻게 와 백대빵 영상을 보면서도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네.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이 사회, 정말 정의가 무너진 이 사회, 이 사회의 공명정대함은 누가 정할 것인가? 이 세상의 정의는 사라졌다. 세상의 정의는 사라지고 무너졌다. 그러므로 정말 이 역겨운 사회, 예, 정말 역겹다. 예, 진짜 역겹다. 예. 와. 자, 우리. 자, 우리 이직 여러분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정의가 언젠가는 빛을 발할 것입니다. 빛이 밝으면 그만큼 그림자도 드리워지죠. 우리 이직 여러분들 힘냅시다. 제가 꼭 정의를 지켜내겠습니다. 이가 랄프라고? 어? 그럼 이가 더 많이 나왔으니까 랄프가 잘못한 거 맞잖아. 아니 1이 랄프고 2가 코트죠. 그러니까 우리 이직 여러분들 내가 얘기했잖아. 아이코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재투표하자. 이거 그냥 이름으로 가자. 이름으로 가자. 자, 부정투표가 지금 선관위에서 나와서 부정투표에 그 나왔거든요. 다시 한번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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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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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한번 자료화면 보여드릴 테니까요. 누가 잘못했는지 닉네임으로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 번호 제1-1이고요. 예, 어제 방송에서 있었던 일인데 굉장히 좀 불미스러운 일이었죠. 예, 분명히 뭐 할 도리를 다 했으나 예. 자,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또 저희 그 자, 판사는 여러분들입니다. 예. 공개 재판 바로 들어갈게요. 자. 해당 장면은 이렇습니다. 예. 이 푸른색 옷을 입은 게 저고요. 갈색 옷을 입은 게 랄프입니다. 잘 보시죠. 함정이 발동되는 게 이 줄 레이저 같은 이 줄에 의해서 발동이 되는데요. 발동 조건 보시죠. 가운데서 기다렸다가 줄이 올 때 한번 뛰어놓고. 네. 자, 이런 기믹으로 흘러가고 321이라고 1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321. 자, 321 떴을 때 고가 떴을 때 누가 늦게 뛰었는지 함정을 누가 발동시켰는지 느린 장면으로 보시죠. 한번 뛰어놓고 가운데 기다렸다가 줄이 올 때 한번 뛰어놓고 오케이 3 2 1 고 뛰어놓고 자 누가 먼저 뛰었죠? 고가 떴을 때 전 뛰었습니다. 아! 아, 이 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 이 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씨께서 뭐라 말했습니까? 이게 과연 이게 과연 그래서 옆에 맞는 걸까요? 조력자인 랄프 씨가 자 바로 투표 했습니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해주세요. 투표 시작. 나도 반론 시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나도 변론 시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변론의 기회는 없습니다. 뭔 소리예요? 당신은 지금 변론하셨잖아요 여기서.
예? 당신은 이게 지금 사건 장 사고 장면만 보여주고 말씀드릴게요. 사고 나기 그 직전 장면 보여주지 않고 그냥 혼자서 고 떴는데 안 뛰었다는 식으로. 예? 꼬마야. 그런 식으로. 꼬맹아. 아가야. 잭재가. 들어보세요. 자, 함정 딱 그냥 다 필요 없습니다. 뭐 피해자의 얘기가 뭐가 중요하죠? 블랙박스가 이미 남아 있는데요. 누가 함정을 발동시켰을까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표로 오늘 해당 재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재판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자, 법이 욕을 투표해 주세요. 투표해 주세요. 자, 투표해 주세요. 사고가 났다는 이유 투표해, 하나만으로. 투표해 그 사고 주세요. 사고 났다는 이유 하나만. 투표해 주세요. 길 가다가 똥을 신중한 밟았다는 투표, 밟았다는 여러분들의 이유 하나만으로 신중한 지금 사람을 매도하고 투표를, 있습니다. 네. 네. 신중한 투표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분명 설명을 하고 마이크 있었는데 꺼야지. 이게 맞습니까? 네. 자, 여러분들. 잠깐 방송이었던 마이크 왔죠. 씨발! 축하합니다. 자, 투표 닉네임으로 써 주시고 누가 더 책임이 있는지 이 사건에 여러분들의 공명정대함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표 시작해 주시죠. 민주주의는 살아있다. 역시 이 배심원단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예? 또 제 앞날은 밝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글? 늙었죠, 늙었어. 정의는 살아있다. 형 딸피예요, 이제. 이제 제 나이대가 반피고요, 형은 딸피예요. 라이브 무슨 코스팅 패배. 시발. 네, 함정을 밟은 건 제 잘못이 맞아요. 맞는데 이거는 상호간에 예, 문제가 있었다. 형은 소통을 안 했고, 예? 저는 함정을 밟았다. 근데 한 3대 7 정도로 형이 잘못했어요. 시발, 시발, 시발! 정말 시발이네요. 자, 뭐 알겠고요. 예, 뭐 해당 재판 결과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예. 항소하실 건가요? 아, 항소도 안 하고요. 예. 그냥 예.
테러를 일으키겠습니다. 예, 이 나라의 정의는 뒤졌습니다. 이 나라의 정의가 뒤졌기 때문에 예,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뒤집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부 총사령에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이가 없네요. 예. 자, 아무튼 뭐 그건 그렇고 오늘 저 코웃 준비했으니까요. 코웃을 하시고 코웃하고 그러고 이제 오쇼하고 네 컨디션 봐서 어제 했던 게임 예, 저 계속 이어 나가든지 할게요. 자, 30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시작을 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도 켰고요. 오늘 상금을 50만원 정도의 상당의 상금을 상품을 놓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